현재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도에서 화산수가 지면을 뚫고 도쿄도 23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며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이 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 녹아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다시, 이번에는 도쿄도 23구에서 화산수가 나온 것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일본 전역 약 90여 곳의 도심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이며, 후지산 화산수의 경우에는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 버리는 이 기괴한 현상마저 있었습니다. 후지산 화산수의 경우 일부 구역뿐만이 아니라 후지 노미야시 도심 이 지역 전체에 엄청난 수증기와 함께 원인을 알수 없는 물이 솟구치고 있으며, 심각한 고온의 아스팔트까지 끓으면서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주택가 내부에까지 이러한 고온의 수증기가 솟구치며 일부 주택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와 함께 주택 자체가 불에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있어서 후지노미야시 주민들 중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시도했었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쿄도 23구와 이 후지노시미야에서 두 군데에서의 화산 분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화산 폭발은 분출되는 마그마의 기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후지산의 마그마 속 수분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분량이 갑자기 낮아지게 된 후지산에서 기포가 발생해 탄산 음료를 흔든 것처럼 화산 분출을 유발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그마의 수분량이 많다는 것은 기포가 많아 더 격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후지산이 대폭발을 곧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후지산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고네 산에서 미세 지진이 하루에 150차례 발생해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호수의 수위가 얕아져 메마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그마가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지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징후의 원인으로 이 마그마 활동에 따른 화산 활동설의 무게를 두며 이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압력은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폭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분화가 중요한 이유는 도쿄와 수도권 때문입니다. 이번에 화산수 분출 역시 도쿄와 후지산 근처 후지노미야시에서 발생했으므로, 후지산 분화 시에는 도쿄와 수도권까지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